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CA 테크놀로지스의 코리아의 허혜령 부장님께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허 부장님, 그좀 CA 쪽은 이제 APM 진출한 지 얼마 됐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오래됐죠? 제품 자체는 이제 CA 인수되기 이전부터 거의 APM이라는 시장을 처음 열었던 제품이 와일리라는 제품이고, 그 제품을 이제 CA에서 인수를 해서 계속 발전하고 지금 버전이 몇 있습니다. 몇입니까? 지금 이제 10.5 10.5. 버전이고요. 좀 이제 최근에 변하는 이런 클라우드나 뭐 DevOps 환경에 맞춰서 좀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자, 지금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아요.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APM 관점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그 보십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처음 APM을 했을 때만 해도 자바라는 게 되게 이게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안에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메소드라든가 SQ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이슈였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트랜잭션이라는 묶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이제 욕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인사이트를 보고 좀더 빠르고 쉽게 좀 최적화된 어떤 이제 내용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시기 두번다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APM을 분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도 그렇죠. 알고 뭐 SQL도 알고 실질적으로 장애 포인트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IT 환경이 정말 많이 빨리 바뀌고 특히 개발 환경은 더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자바로 개발하고 SQL로 호출하고 이런 단순한 엔드투엔드 구조였다면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나오고 뭐 API 구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와 이전 이제 그렇죠. WAS 말고 다커라는 컨테이너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한 체감 성능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셨고 그다음에 좀앱 자체가 좀 고품질의 앱이 필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모바일 솔루션을 쓰다가 속도가 느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로 그냥 바로 갈아타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나 뭐 IDC 센터나 어떤 앱을 쓰더라도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맞아요.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지워버리고 다른 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앱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도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급해졌죠. 그죠? 급해졌죠. 급해지고 인내심도 별로 없어졌고. 예전에 저희가 처음 APM 할 때는 그웹 서비스를 클릭해서 나오는 응답 시간이 3초 이내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모바일 앱을 3초를 기다린다고 하면 벌써 다 그렇죠. 삭제하고 다른 걸 인스톨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더좀 이렇게 성격이 급해진 거죠. 이제 웹 서비스가 아니라 앱 서비스에 어떤 특화된 뭔가 그렇죠. 이제 APM이 필요하고 또 이제 DevOps란 말도 사실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이제 뭐 클라우드 시대 되면서 DevOps가 점점 이제 뭐야 밀착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지금 저희가 APM을 그냥 APM으로 볼 거냐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죠. 예전처럼 SQL 하나를 튜닝하기 위해서 막 온갖 솔루션을 도입해서 SQL을 하나 튜닝을 해서 0.4초 걸리던 걸 0.2초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개발을 빨리빨리 하고 테스트를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클라우드에 인스턴스 10개 쓰던 거 잠깐 20개를 올렸다가 다시 10개를 쓰고 이런 어떤 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방법들이 이제 대두가 되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엔드투엔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웹 와스 DB 뭐 뒷단 넘어가는 뭐 채널 이 정도에 대한 되게 그리고 트랜잭션 흐름도 A로 시작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연 트랜잭션이 그렇게 도냐라고 한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예전에는 전형적인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도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건 실제로 API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트랜잭션을 동시에 던지고 답변을 받는 거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엔드투엔드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APM이 되어오는 거죠.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 이제 모니터링 모델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CA APM 9점대, 8점대 버전에서 쓰고 있던 엔드투엔드 분석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단한 화면들을 보긴 하지만 얘가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경쟁사에 대한 그 실제 네네. 운영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장애를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모델이나 컨테이너 클라우드 환경 같은 걸 넣게 되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엔드투엔드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네. 왜 모니터링을 하냐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려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예전에는 튜닝의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초점을 뒀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헬스를 보는 거죠. 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케이. 헬스를 보는 거. 그래서 APM이라는 게 예전에는 분석하고 막 파고드는 솔루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올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더 다양한 언어와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헬스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비즈니스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트랜잭션 관점으로 갔다가 이제는 네. 비즈니스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커진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화면 말고 어쩌면 그 각각의 그 모니터링하는 요소들을 그냥 굉장히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좀 쉬운 어플리케이션 툴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10.5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헬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PM 솔루션 화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좀 뭐 예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간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오더나 그러니까 각 저 하트 그림 옆에 보시면 좀 네. 플레이스 오더라는 그림 글자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세요. 회색이라서. 네네. 그래서 플레이스 오더라든가 아니면 뭐 그 옵션 트레이싱이라는 어떤 이렇게 비즈니스 트랜잭션 베이스로 네네. 이제 되어 있고요. 네, 저 비즈니스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그 복잡 다단한 그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관점으로 매핑을 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뭐 인터넷 뱅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아, 커스터마이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관점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관점을. 네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 윗단에는 네. 윗단에는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저거는 노멀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얼럿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모니터링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블럼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저 안을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보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메소드라든가 뭐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각종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네네. 그 내용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네. 1차로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SQL을 봐도 메소드를 봐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1차로 응대하는 사람들 혹은 개발자인데 내가 개발한 앱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인 헬스를 보고 전문가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네네.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모바일 쪽으로 가면서 옴니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앱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변화들을 하나하나씩 다 쫓아가면서 개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튜닝을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타임라인 뷰라는 이름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그 시계열로 이렇게 네네네.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플로우가 체인지 된 것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그 이후에 이제 알람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두 개가 네네. 보이시고 걔네들은 장애가 발생했던 시점이거든요. 성능이 아.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지연이 됐냐라고 보니까 그 앞단으로 이제 그 이제 타임 그 어플리케이션 플로우가 이제 변경된 네. 그 앞단을 확인해 봤더니 그 뒷단은 어플리케이션이 그 앞단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뒷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시점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네 개로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네 개가 애드된 이후에 그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알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앞단에는 거의 없었던 알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백 가지 트랜잭션과 수만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개별 트랜잭션 하나씩 모니터링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헬스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직관적인 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된 변경 관리 시점에서 내가 이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저 변경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뭐 예를 들어서 젠킨스나 이런 그 자동화된 그
배포툴이나 컴파일 툴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변경 관리 툴과 연계를 해서 저 그 변경되는 점들을 찍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동화되고 좀 손쉽게 사용자에게 필요한 어떤 튜닝 포인트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FG 헬스 매니지먼트 요게 요런 것들 요런 UI나 이런 것들은 이번 10.5서부터 나온 거겠죠? 아, 뭐 일부 기능들은 10.3부터 있긴 하지만 진짜 전체적인 기능이 이제 10.5에 새로 런칭이 된 거고. 네네. 네,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다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다커라는 애가 이제 나오긴 2013년쯤에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지금에서야 막 활성화되고 그렇죠. 요새 많이 굉장히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AWS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다커 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PM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부 기술들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플랫폼이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커도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전에는 자바가 10년을 갔으면 지금은 이 다커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빠르고 쉽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뭐 다커뿐만 아니라 하여튼 추세는 네.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유연하게 네. 그 저희 시스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커를 모니터링 하는 건 보면 사실은 인스톨하고 디플로이 하는데 사실 몇 초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헬스 스테이터스를 각각의 컨테이너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커에 대한 컨테이너들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 어트리뷰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관점을 만들어서 그 관점별로 이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커가 갖고 있는 디펜던시, 그러니까 다커 컨테이너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맵으로 그릴 때 오토 디텍트를 하지 않으면 다커라는 애가 어차피 내가 올릴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되게 자유롭게 하는 애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수동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토 디텍팅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APM 본연이 갖고 있는 메소드나 뭐 트랜지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다 이 이후에 네, 다 네.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제공해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환경이 이제 클라우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가상화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로지컬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 데이터세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가게 되면 지금 저런 것처럼 어떤 로지컬한 어떤 움직임들을 이벤트를 다 뭐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물리적인 다른 거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 2의 그림을 보시면 물리적인 거예요. 네네. 와스 서버 DB 그다음에 뒷단에 백엔드 이렇게 물리적인 거였는데 그 엔드투엔드 그림을 지금은 그리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네. 그걸 알 수 없으니 나에게 필요한 퍼스펙티브를 지정해서 그거에 맞는 화면들로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을 바꾸겠다라는 네네. 걸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APM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확장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다가 그 안에 이제 내부 SQL이나 메소드나 그 안에 내부들을 보실 수 있는 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앱이라는 애, 옴니 채널이라는 애가 나오면서 앱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모바일 앱을 앱 익스피리언스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모바일 앱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바일 앱, 모바일 워치 이런 애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 체감 성능을 모바일 쪽까지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옴니채널 마이크로 서비스 여러 가지 중심에 있는 건 API 네.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뱅킹 예전에 이제 전형적인 IT 구조를 가지고 있던 금융들도 그 인터넷 뱅킹이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서 API 쪽으로 많이 네. 이제 고도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PI도 사실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변화되는 모든 IT 환경들을 한꺼번에 모니터링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의 장점인 거는 이제 글로벌 회사끼리 조인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 보시면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 보면 APM이 올라가 있고 네.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시간당 차지로 해서 AWS와 APM을 쓰실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 APM이 보면 되게 좀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기본은 그대로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바뀌는 IT 환경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관점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시니까 네. 제가 한 시간 좀 더 줄게요. 2분 정도. 자, 질문 이승우님, 회사에서 좀 그 질문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 한 분 이름 기억해 주세요. 네. 회사에서 해외에서 제작한 상용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관리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제작하는 상용 프로그램들이 모든 건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겠죠. 하지만 네. 좀 더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끼리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관리 항목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네. 자, 김효수님, 더커 자체는 OSVM이 아닌 앱 VM인 걸로 아는데요. 네. 따라서 더커의 가상화는 기존의 젠이나 VM웨어, KVM과 같은 게스트 OS 성적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는지요? 더커 같은 경우는 앱 VM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커에서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다커하고 저희 이제 CA 본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API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로 게더링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모니터링 솔루션이 런칭이 된 겁니다. 네. 네. 이도현님, DB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DB마다 성능 관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느 DB에서 장애 처리 및 트랜잭션이 빠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DB를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고 그 DB마다 성능 관리를 그러니까 DB 성능이라는 게 DB 전문 솔루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발표하셨던 인터맥스 맥스 게이지를 네. 가지고 뭐 DB 성능을 관리하고 싶다 이러시면 사실은 그거는 그 솔루션이 포인트 솔루션이 맞는 거고요. 네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관점은 실질적으로는 그 DB를 예를 들어서 버전별로 혹은 앞단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DB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어떤 비즈니스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리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관점이라고 저희 솔루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김 의원님, 부서마다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비전무가도 APM을 관리하고 운영 맡길 때가 있는데 쉽고 한눈에 파악할 장애 진단 도구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전문가여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정말 그걸 하나씩 다 도구 막 그 까야 되고 막 이렇게 메소드를 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건 뭐냐면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에게 넘기더라도 1차 관리자는 네. 빠르고 쉽게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얘가 DB 문제인지 DB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사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건지 쇼핑몰이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있다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모니터링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오늘 시간이 약간 다르지만 요즘 보면 이제 의료 분야도 이제 뭐 왔음 뭐 해가지고 AI가 네. 뭐 의사 대신 막 진단해주잖아요. 네. 뭐 임상병리 같은 데서 네. 특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APM 같은 것도 이런 진단하고 뭐 모니터링하는 것에 인공지능이 나중에 뭐 이게 융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저희 이제 뭐 UIM이라는 솔루션도 있고 저희 APM 솔루션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AI까지는 아직 안 갔고 지금 이제 분석 솔루션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모으고 네네. 거기서 이제 분석 엔진을 돌려서 아까 보시면 첫 번째 헬스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어브노멀 그러니까 어브노멀 비슷하니까 네. 비정상 행위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인지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얘가 오늘은 좀 이상해 라고 보여주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쯤 있으면 AI 네. 아 10년? 네.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저는. 자, 윤성식님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 툴과 연계가 가능하시다는 것은 어떤 툴이라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젠킨스하고 제가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젠킨스 그리고 그 외에 한 두 가지 정도 그 오픈소스 베이스의 툴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정연효님, 글로벌 기업으로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은 어떤지요? 우리나라 고객들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요구사항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의미로 인텔리전트 빅데이터 이거 빅데이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밑에 글로벌 기업의 장점 네네. 그 글로벌 기업의 장점이 사실은 예전에는 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국내 솔루션을 만들다가 이제 이직을 했지만 예전엔 사실은 그 글로벌 솔루션이 더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안 내부에서 만들어드리고 특히 대시보드 같은 걸 계속 수정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어려움을 계속 겪었었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가면서 약간 변경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클라우드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은 해외에 네,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국에서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고 아.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글로벌로 조인을 해서 계속 신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인트 있으겠네요. 네, 네. 자, 김영길님, 솔루션 설치 후에 기존 와스 성능에 리소스는 얼마나 상승해야 되나요? 사실은 솔루션 이거는 다 똑같아요. 모니터링 솔루션은 기본이 5% 미만이고 작게 먹으면 뭐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내가 모니터링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거는 모든 솔루션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게 모니터링하면 1% 미만이고요.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 3%에서 5%까지.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고객이 이제 막 다 일일이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옵션업으로 하나씩 그냥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는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효성 님께서 실제 경우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컨테이너 어드바이서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 아직은 좀 설익은 수준인 것 같고요. 귀사의 솔루션 중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다커 같은 것을 위한 솔루션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UIM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드린 뭐 다커라는 모니터링을 하는 APM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UIM이라는 솔루션은 어차피 좀 더 시스템 관점에서 AWS의 뭐 EC2라던가 거기 스토리지라던가 네트워크 환경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이 가장 큰 장점은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AWS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AWS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레거시하고 클라우드하고 또 다른 클라우드까지 다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가죠. 네. 사실은 제가 APM을 한 20년,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APM 솔루션은 어차피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솔루션이 어떤 관점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고 내가 모르는 환경으로 너무 많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좀 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많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이름. 질문을 되게 네. 많이 하셔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김효숙님이 제일 질문을 네. 많이 해주신 알겠습니다. 것 같아서 자 네. 김효숙님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 있고요. 형님 그 APM 15년 하셨는데 네. 앞으로 몇 년 더 하실 거예요? APM 쪽 저 AI 나올 때까지 아유 금방 그만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걸로 오늘 제 APM 관련된 전문기업 세계 전문기업과의 그 IT 프리뷰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